네, 안녕하세요. 펑팡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불가사리 수십 마리를 잡아서 퇴치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유해동물 바로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중에도 별불가사리, 암무르불가사리 이 두 종류가 가장 바다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유해동물인데, 그 중에서도 별불가사리 암호 수십 마리를 잡아서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이 별불가사리는 제설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도로가 얼었을 때 별불가사리로 만든 제설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녹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잡아가지고 불가사리를 갈아서 실제 제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불가사리 싹 다 조사해야 되는데, 혼자 조사하기 싫어요. 같이 조사해요. 렛츠 고. 아차, 여러분, 이 컨텐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3일에 걸쳐서 해요. 계란들. 여러분, 오늘 불가사리 이렇게 전부 다 박살 내려 수산항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수산항 갔다가 낙산, 그리고 후진, 그리고 물치, 자, 요런 식으로 쫙 돌면서 불가사리들을 보이는 대로 그냥 전부 다 라상라상 조져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불가사리 이렇게 한번 록 쳐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날씨 굉장히 좋고, 이런 날에 불가사리들이 자, 요런 속축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속축 쪽으로 한번 조지면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없네. 라떼다. 이 컨텐츠 결심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속축 오실 때 무조건 2인 1조로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셨다 여기 딱 빠지기라도 하면 그냥 바로 채널 삭제, 어머니 대성통고. 불가사리 어디니? 빨리 나와. 원래 이런데 불가사리들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냐? 뭐야? 뭔 소리야 여기? 여러분, 이 틈에서 계속 무슨 소리들이 나와. 좀 무서워. 좀 빨리 갈게요. 야, 나와라. 어딘? 오! 야, 너네 리발 바다토끼들아, 여기서 뭐하니? 바다토끼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습니다. 군소를 영어 학명으로는 C하레라고 해가지고 세어랜가 하레인가 어쨌든 H-E-R-E 바다토끼라고 부릅니다. 참 잉글리시가 귀엽게 포장을 잘해요. 어이구야. 자, 여러분, 이미 여기서 누가 한 마리 로져놨네. 자, 여러분, 이게 암무르 불가사리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먹었었죠. 크기는 제 발이랑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항상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법규예요. 리발렉. 아이고, 누가 아주 맛있는 걸 드셨네. 리발라삭 렉기. 자, 여러분, 지금 꽤 많이 걸어들어왔거든요. 근데 불가사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생태계 꽤 괜찮다. 굳이 이거 촬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홈에 계속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물이 찼을 때 이런 성게들 있죠. 자, 이런 성게들이 들어왔다가 못 나가서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 요거를 바다에 또 던져주면 바다가 썩겠죠. 네, 둘게요. 너 무덤이다. 자, 여러분, 또 시체 발견했는데, 요거는 암무르 불가사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불가사리 종류입니다. 얘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진액이 묻어있죠. 펀치. 여기도 무덤 있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누가 담가놨네. 어이구, 여기도 있네. 아니, 잠깐만요, 저 이거 앉을 수 있는 의자야? 아니, 불가사리 잡으러 왔는데 지금 계속 이상한 것만 보이네. 한번 앉아볼까? 오, 단단한데? 여러분, 명당인데, 명당? 여기서 그냥 이렇게 팍 해가지고 낚시하는 거 아니야. 저 다음에 여기 와서 낚시할게. 아, 다신 낚시 안 한다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불가사리를 잡아야 돼. 뭐야? 잠시만. 뭐야? 뱅글뱅글 트리플 악셀 뭐야? 이거 가져가라고 뭐야? 나 시험하는 걸 뭐야? 잠시만, 하나 한번. 아, 안 돼, 안 돼. 맛있게 드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수산항 근처에는 불가사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모르겠어요. 깨끗하다 우리나라. 자, 다음 후진항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라삭라삭. 아, 괜히 왔네. 이거라도 가져갈까 리발. 아, 여러분, 제가 후진항이라고 했나요? 아니, 아니, 낙산항. 라가리 미스테이크. 자, 여러분, 지금 낙산 해수욕장으로 왔는 Holy shit. 자, 여러분, 여기는 건너갈 수가 없겠는데요. 얕아 보이는데 여기 돌이 굉장히 미끄럽고 한번 삐끗하면 러머니가 엄청 우세요. 바로 후진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후진항으로 왔는데 물 일렁이는 거 보세요. 이러면은 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수산항 실패, 낙산항 실패, 지금 불가사리 잡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발, 제발 제발 나와 나와. 유해동 물레기야. 자, 여러분, 이거는 해파리입니다는 아니고 봉지네. 리발, 아이고, 이거 누가 엿다 놨어. 어이구, 또 버렸네, 이씨. 자, 여러분, 해파리 잡았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별 불가사리 시체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가 이 통에 굳이 담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있어, 알았지? 꽉 붙어 있어, 이렇게 눌러줄게. 참 불가사리 했어요, 리발 렉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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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가사리 씨부터 말려야 돼.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렉기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로 와라. 너가 처음이다, 이렉기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별 불가사리 한 마리.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몇 번이나 추배를 했었던 별 불가사리인데, 얘네는 유해동물이고 조개를 많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잡으면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죽이 미안해서 한 점 안 죽여.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날 잡고 한번 다 싹 다 학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학살한다고 했는데 오늘 2시간 동안 저 롱만 할래 게 한 마리가 끝이야. 자, 오늘 네가 내 청정어입니다. 들어가라 불타. 어디니? 나와라 제발. 여기 숨어 있니? 없니? 그럼 여기 숨어 있니? 없니? 그럼 여기 숨어 있니?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후진항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가죽 장화를 신고 가야 돼. 오늘 개덥잖아요. 가죽 장화에서 쉰내 개나요. 제가 항상 해루질하는 장소로 왔는데 여기서 제가 수없이 많은 불가사리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볼 거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불가사리가 없네. 미쳤네. 누가 해양 정화했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야, 뽀찌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진짜 말티즈만하다. 버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그냥 밤에 후진항부터 다시 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악이다, 최악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잡아왔는데
너 요가하니? 요 한 마리라도 일단 퇴치한 거니까 비닐봉지에 싸서 열어. 자, 여기에 얼려두도록 할게요. 닫아. 냉장고에 불가사리 있으니까 먹어. 뭘 그렇게 멀뚱멀뚱 봐 임마. 눈 까라. 그렇지, 잘했어. 눈 까라. 오오 미안. 여러분, 밤에 다시 찾아왔거든요. 제발 있으라. 제발 리발. 제발 리발. 여러분 보시면 날이 좋아가지고요, 쫄짱 개르기들 지금 많이 붙어있고, 야 개깡고 펀치를게요. 오케이 여러분, 불가사리가 보시면요 원래는 좀 숨어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뭘 먹냐, 주로 먹는 거 보시면 여기 이런 사과 쪽이나 아니면 저기 많이 붙어있는 홍합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 먹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거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들이 유해동물이 된 거예요. 식성 바꿔. 요거 해초로 낼게요. 자, 한 마리 퇴치. 자, 여러분 오 잠시만, 이게 뭐야? 왜 홍게가 여기 이거 누가 드셨네? 드신 거를 왜 굳이 이 썩은 애 날 텐데 여기 빼둘게요. 개들이 썩으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이봐 이봐 여러분, 다르죠? 밤에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라상 렉이야. 이렇게들이 뭐 먹고 있니? 여기 촉수가 지금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보세요. 자, 스멀스멀 들어가죠 촉수가. 자,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촉수를 벌리고 있다가 조개 같은 거 있으면요 이 다리들로 감싸가지고 조개를 벌립니다. 자, 그래서 조개를 먹는 거예요. 들어가. 야, 씨알이 좋네. 자, 여러분 여기도. 야, 너는 물이 없는데? 야, 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려줄게. 밖에서 뒤져. 자, 이것도 똑같은 별 불가사리인데 보시면은 이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냥 색상 차이예요. 오자 아, 저는 그냥 불가사리들 좀 죽이려고. 아, 죽이려고요? 네, 네. 호텔방님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아, 또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라삭. 오케이. 예, 여러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잠깐 여기다 빼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숨어 있어요. 자, 라삭. 자, 그리고 또 여기 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 마리. 아우, 이거 쫄창개구나. 는웨이크 바로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낮은 곳에도 아주 많이 붙어 있죠. 던져서 꼬리. 어유, 어유, 아프지. 미안해. 어차피 리지 거야. 아이고, 야, 너는 여기서 뭐해?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 룽가룽가 할 거지 이제 곧. 안 보인 데서 해. 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이게 다 알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여기 또 이거 보세요. 두 마리예요 저기. 여기 얘네가 여기 여기서 똥꼬를 빨. 아야야. 아, 세 마리가 하네. 얘는 여러 명이서 하거든요. 그 르리럼. 너 화이트 군소 뭐니? 화이트 군소 일로 와봐. 오, 너 진짜 화이트 군소 예쁘다. 저물리 꺼져. 룰라사리야, 빨리 나와. 집에 친구 한 마리 얼려져 있어. 아이고, 너네도 룽가룽가. 너 화이트 군소랑 검은 군소랑 락지게 하면 라이마시안 군소 나오겠다. 라삭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여러분, 얘는 얘네들에 비해 색깔이 좀 어두워요. 이유가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저 뭐야? 아구 같은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징. 와, 여러분 저 아구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민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구를 잡았다가 떨어뜨리거나 해서 저렇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갈게요. 제가 지금 싸워가지고 먹으면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저 근데 물개 닮았죠? 알아요. 와, 여기도 해삼이다. 야, 해삼이 여러분 7월부터 금어기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7월부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좀 기네. 길이는 비슷하네 내 거. 죄송해요. 거기서 말씀 모를 줄 알았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랜만이다 이래기야. 어, 얘 뭐 먹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홍합 먹고 있잖아요. 홍합 같은 게 사실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야, 야, 홍합 살려줘. 오케이, 잘했어. 넌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저 해파리거든요. 자, 여러분 요 젤라틴 같은 게 해파리인데 이제 슬슬 해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곧 해파리 대체 한번 갈게요. 어, 야, 진짜 귀엽죠. 보이세요 이거 불가사리? 제 새끼 손톱만 합니다. 손톱. 저거는 애기 불가사리라고 하는 종류인데 유해동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산부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한 불가사리는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 딱 요 두 종류이기 때문에 버릴게요. 잘 살아. 커져서 별불가사리 되면 뒤진다. 자, 그럼 요렇게들 1타 2피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마당 쓰고 죽고 덩크. 마지막으로 가자. 리발레기야. 라삭 내동댕이래 이끼야. 자, 여러분 오늘 대략 1시간 정도 잡은 불가사리들 다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무려 1시간 만에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속축에서만 간단하게 본 거거든요. 대충 한 2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내일 모레 또 할 겁니다. 그땐 저 혼자 하지 않고 초대 게스트 해가지고 두 명에서 두 배로 한번 불가사리를 조져보도록 할게요. 너네 또 얼려지러 가자. 나 얼린 불가사리 모으는 게 취미야 이래 끼들아. 내일 모레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불가사리 퇴치 마지막 날 바로 고성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요 고성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 게스트 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자,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뭐야 끝이야? 건방진 새끼 인사해줘. 어떡해. 안녕하세요, 은혜예요. 아, 왜 그런 거 시켜. 룩스러워하네. 오늘 불가사리 잡을 수 있어? 어. 몇 마리 잡을 건데? 한 여기 씨가 마를 정도? 여기 씨가 마를 정도? 너 개재미없다. 엥? 왜 이렇게 물이 들어왔어? 너 여기 발 담글 수 있어? 어허. 아, 물 개 차가워. 아, 나 안 할래. 들어와 빨리. 나 물 없는데. 뭐야? 왜 개양하시네? 여기 홍합 있다 은혜야. 홍합.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홍합들이 있어요.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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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제가 근데 수온이 조금 올라가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삭시토신이라는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양식은 괜찮은데 자연산에 지금 함부로 따서 드시면 안 돼요. 버려. 그걸로 물고기 잡아봐. 라삭 하면서 해줘.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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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오. 버려버려. 잘 배웠네. 아, 은혜야 여기 군소 붕가붕가한다. 이거 봐봐, 세 마리가 해 얘네는. 그런 걸 왜 죽어? 아니 그냥 자연의 섭리니까. 왜 이거 왜 그래? 이게 옛날에 여기가 용암지대여가지고. 뭔 소리야 이씨. 어떻게 알았어 고란지? 은혜야 얘네 여기 또 룽가룽가 하고 있어.
안 된다니 뭐가 안 되는데. 은혜 씨 뭐 봐요? 저 군수 아니에요? 야 언토팡. 어이씨 친구. 야 리질레? 여러분 지금 고성 다른 곳으로 왔는데 요런 선창창 밑에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예예예 여기다 은혜 여기. 자 첫 룰가사리. 우와 이거 배 진짜 귀엽다. 야 저기 불가사리 있다. 이건 잠깐만 이거는 배 청소인데? 야 저거 이거 배 타면 안 돼. 어? 할 수 있다고? 이게 좀 들고 은혜. 오오오 한다 한다. 아 무릎 아파? 그럼 이거 들어줘. 아니 키우던 거 같아. 뭐라고? 주인분이 키우던 거. 아 저 바닥에 있는데 은혜 저거 안 되겠지? 은혜. 어 되겠다 되겠다. 생각보다 깊어. 안 돼 안 돼 은혜야. 고생했어. 헌터팡 와이프로 사는 거 힘들지? 어. 참아 내가 해볼게 그러면. 거의 들어가겠네. 오케이 보여? 어. 아, 은혜야 나 손 좀 잡아줄래?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라도 잡으면 기분 좋아요. 아 은혜야 저 밑에 있는데 불가사리.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제발 제발. 오예 덩크. 저기 한 마리 더 있어.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은혜야 해초. 해초 너 먹어. 불가사리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뭔데? 불가사리가 제설제로 쓰잖아. 제설제 실험 한번 해볼 거야. 재밌겠지? 여름인데? 아 그래 겨울이 오잖아. 겨울 전에 안 죽겠지 우리. 은혜 여기 있다. 우와 얘 뭐 먹고 있어. 일로 와봐. 예예 조심해 조심해. 한번 안 다치게 넘어지면 괜찮고. 우와 돌이 흔들려. 돌 흔들려 알아 알아. 거기까지밖에 안 흔들려. 얘 봐봐 얘 블룩하지. 블룩한 건 이게 딱 들면은 분명히 머리를 추베르 파고 있을 거야. 보세요.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지. 덩크. 근데 이제 너가 한번 잡아봐. 너 이제 쉬다 그만하고 싶잖아. 어. 일로 그 지팡이 삼아서 와. 여기 물 밟지 마. 물 밟으면 어야야야야야야야야. 쟤 보여?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어딨어? 아 천천히 잡아. 네가 어디 있는 줄 알지. 됐어? 오 꺼내다 꺼내다. 옳지 옳지. 어려보게. 기분이 어때? 좋아. 또 있어? 어 맞네 맞아 맞아. 오. 아 어딘지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어디 있는지? 나 한국말 잘 못하구나. 너 손으로 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다친다. 아니야. 아니야? 돌이야? 야 은혜 저기 있다. 오케이. 제 돌 틈에. 저 봐가 괴롭겠네. 여기 세 개 있어. 말이라고 해줘. 돌려 한번. 오. 와 얘는 짚는 순간 뒤지겠는데 은혜 너무 세게 짚는 거 아니야? 해봐. 했어? 이야. 들어가. 또 있어? 불가사리 머신이네. 이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은혜야. 몇 마리 뽑아낸 거야? 이제 말린다고 했지. 앞에 또 있다. 아, 여기. 보이지? 리빨라삭. 왜 또 있어? 난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은혜 미쳤는데? 뭐야 또 뭐 봤어? 잡아 올려? 이야 지린다. 또 하고 있어? 개잘하네. 또 뭐야? 고둥 같은 거 같은데? 뭔데? 성 개렉기야. 뭔데? 아 미쳤네. 너 재밌어? 재밌네. 은혜야 저쪽으로 넘어가자. 은혜야 그만해. 미쳤어 너는. 손 보세요 저거 진짜 괴롭겠다. 잠깐만. 왜? 큰 놈이야?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졌어. 아니야 은혜야 이길 수 있어. 내가 말했잖아 늘 포기하지 말라고. 너 할 수 있어. 잘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 그래도 최고로 많이 잡아서 기분 너무 좋고 일단 집으로 바로 은혜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있어가지고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불가사리 올려. 냄새 입에 올라. 아니 찍찍. 개차가워. 아 얘네가 찍찍 먹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소리 왜 이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들을 싹 다 지금 퇴치했습니다. 와우 제가 대충 숫자를 세어봤는데 92마리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요거를 저 혼자 퇴치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거의 퇴치했죠. 그치? 네. 어땠어? 재밌었어. 그렇게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런 거 재밌었어? 뭔 소리야. 자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엄청 구역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진짜 토할 것 같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잠깐만. 와, 눈물 나고 있죠. 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 너 겨드랑이 냄새. 미친놈아. 불가사리가 딱 잡아서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바다향이 진하게 나는데 바다향 플러스 매생이 향이 나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요만큼까지 필요 없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마리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빈 와 진짜 미치겠다. 냄새만으로 이런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너 구역 잘 안다? 응. 먹어볼래? 왜? 아니 이거 네 겨드랑이 냄새여가지고 이래 할 줄 알았냐? 어? 어? 반응 오는데? 아, 냄새 맡아봐. 너 제대로 안 맡아봐서 그래. 잠깐. 뭐야 침 나온 것 같은데? 아 침이 막 고였어. 자 여러분 얘네는 자 여기에 한 아, 또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저 아니에요. 은행 무역지예요. 자, 큰 놈 딱 요 정도만 빼두고 나머지는 요 봉지 안에 다시 넣어서 얼려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리바레키야. 아 은혜야 나 못하겠어. 아 빨리 해 냄새나. 아 너 좀 하시죠. 제가 부탁해. 어 고마워 은혜야. 어 이거 근데 국물 색깔 봐봐. 약간 그거 같다. 그 너 배꼽 그때 자 여러분 이제 요 불가사리들로 실험을 할 건데 이 불가사리가 요즘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 염화칼슘이란 걸로 제설을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불가사리로 제설제를 만드냐. 자 바로 염화칼슘은 자동차를 많이 부식시킵니다. 자 근데 이 불가사리는 자동차의 부식을 현저하게 낮춰요. 자 그래서 요 불가사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키로당 5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1300톤에서 4000톤을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불가사리를 비료로 쓰고 제설제로 쓰고 또 화장품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가사리 제설제가 얼음을 녹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불가사리 제설제에서 염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염화 이온은 어느 점을 낮춤으로써 눈을 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의 어느 점이 0도라고 치면은 물의 어느 점을 마이너스 5도 이런 식으로 더 낮춰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스마트. 너무 스마트. I'm smar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가사리 제설제를 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불가사리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미생물들을 유입시켜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제설제로 뿌려야 얘네가 제설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불가사리 자체 염화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일단 잘라줄게요. 라사 라사 아우 아우 못하겠어 이거. 너가 해볼 거야? 그렇지. 이게 원래 살아있는 불가사리는 싹둑하면 바로 잘리는데 얘네가 지금 얼렸다가 해동시킨 거라서 엄청 찍입니다. 보이시죠? 큰 놈들 패스하자. 얘 작은 놈들은 좀 썰리거든. 라사 사무라이. 뭐야 이거? 냄새 안 나가. 거짓말. 오늘 신호구나 이거. 뭔 신호야. 그렇게 정색할 건 없잖아. 결혼했는데 당연한 거 가지고. 에? 우린 당연하지 않아. 자 그럼 그냥 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잘라놨으면은 자 요 얼음 있죠. 얼음을 요렇게 하나 두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얼음에는 불가사리 한번 올려보고 둘 중에 뭐가 더 빨리 녹나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러면 지금 불가사리는 냉동실에 있다가 꺼낸 거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얼음은 저희 집 상온이 27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오히려 열에는 더 표면력이 많아요. 자 그래서 불가사리를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랑 어떤 게 더 먼저 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얹어버려. 어우 쉣. 자 그럼 이 두 개 지금 바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재 시각 3시 52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대충 13분 정도 지났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녹았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별 차이 없네. 라떼네 이거 컨텐츠 보시면은 이건 아직 불투명하죠. 이게 좀 더 투명하고 얼음이. 자 일단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4시 17분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불가사리 쪽 얼음이 더 투명해졌고 여기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가사리 냄새가 롬나나요 리발.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줌 앤 빨리 감기. 자 그럼 지금 4시 30분 지금 이쪽에 녹아가지고 불가사리들이 밑으로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직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미치는데 자 그래서 계속 촬영은 할 건데 저 그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뭐 사러 가야 돼서. 은혜야 똥 그만 싸고 나와. 은혜야 나와 빨리. 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자 여러분 재정비 한 번만 할게요. 제대로 위에 올려놓는 것만 할게요.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수작 뿌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물기 닦는 거예요. 그 물기 떨어지면 바닥에 불가사리 냄새 나잖아. 자 여러분 지금 실험한 지 5시 4분 1시간쯤 됐습니다. 바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켜봐라 불가사리 레키들아. 그럼 일단 결과는 불가사리 쪽이 미세하게라도 좀 더 많이 녹았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불가사리 했던 얼음이 지금 보시면은 더 얇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훨씬 더 두껍죠?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요 얼음이 불가사리에 잘 맞닿아 있지 않았고 얘가 진짜 많이 맞닿아 있었거든요. 맞닿은 얼음이 닿아 있지 않던 얼음이랑 크게 비교 차이 보세요. 닿아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녹은 거라고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략 1시간 10분 정도를 실험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결과로 봤을 때는 정말 불가사리가 얼음을 녹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설제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가사리니까 그렇게 심한 효과가 있지 않았어요. 아주 미미한 효과였죠. 근데 만약에 저 불가사리를 제설제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만든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영가시 이후로 이렇게 실험 컨텐츠도 하고 유해동물 불가사리도 퇴치할 수 있어서 정말 이번에 컨텐츠는 조금 제가 좀 뿌듯한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퇴치 또는 실험하는 컨텐츠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박이요. 근데 얘 아직도 롱 덜 산 거 아니야? 야 언제까지 사 나와. 잊을래. 미안해.